사실은 TV. 10명 내렸나? 아 그래? 아 이거 한 페인트 한 40명 내렸나? 네, 저 대표고요. 제 대표님. 역시 아침에도 운 많아요. 여기 딱 부엌을 이렇게 거실에 안에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보시면은 세면대 뿐이죠. 그리고 60. 보시면은 정말 뭔가 일본은 오하이오! 흠팀장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어디 가느냐, 처음으로 일본에서 택시를 타고 무려 텐진 애플스토어로 갑니다. 아프로스토어인가요? 아무튼 매우 이 일본 택시, 아 일단 되게 특이한 게 운전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 진짜 신기한데 만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즉석으로 길거리 개봉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대표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횡단보도 이 한가운데에서 리뷰 시작하려 합니다. 텐진 시내 거리인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웠고 일본의 특성으로 약간 좀 습하기도 해서 대구랑 좀 비슷하네요 날씨가. 근데 아무튼 일단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좀 찍다가 텐진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나름 이제 젊음의 거리. 제가 봤을 때는 텐진이 약간 좀 우리나라의 홍대, 신촌과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대되네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는 김종훈 에디터분과 함께 이 타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에디터 김종훈입니다. 뒤에는 뒤에는 누구죠? 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이제는 아무튼 지켜봐 주십시오. 새벽 1시 지금 일본의 밤거리인데요. 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흥의 도시입니다. 밤의 나라, 밤의 나라 일본. 불금은 다 똑같아. 여기 보면은 취한 직장인, 뭐 비틀거린 사람 비슷하네요 진짜. 뭉치는